거참. 아이, 두 달 월세 밀렸다고 쫓아내냐? 나 취직했어. 그 한 달을 못 기다려줘? 야, 세상이 심 참 야박하다. 가만. 왜 어디로 가야 하나 이거? 진짜 아니지. 그 이혼한 정부는 왜 전화를 안 받는 거야? 지금 가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. 아이씨. 아니 딸년들도 번호를 바꾸면 째깍째깍 알려줘야지. 아 대체 가정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야 이거? 아 찜질방 갈 돈도 없고 정근수 인생 불쌍하게 됐다. 그렇다고 여기 있으면 얼어 죽을 텐데 할 수 없다. 왜 어디 안 좋아요? 아니요, 이게 너무 차가워서. 그럼 아이스크림이 뜨겁겠어요? 아 근데 편하게 지내자더니 내가 진짜 많이 편한가 봐요? 그럼요. 나 불편한 사람이랑은 1초도 같이 못 있어요. 언제부터요? 그게 확실하진 않은데. 그때요. 마술한다고 망가졌을 때. 아 그래요? 우리 아줌마 소문 듣고 돈 꽤나 있는 줄 알고 접근한 남자들이 있었거든요. 자긴 철저히 숨기고. 웃기죠? 난 딸도 못도 아닌데. 근데 변호사님이야 뭐 내 사정 알고 우리 아줌마 사정도 뻔히 아니까. 그리고 있는 그대로 보여주잖아요. 망가져도 상관없이. 그래서 편해진 것 같아요.